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되는 차종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빠졌는데 여기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새로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모두 22종, 테슬라를 비롯해 쉐보레와 포드 등 모두 미국 제조사 차량들입니다. 기존 41개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배터리 세부 지침, 북미조리 배터리 50% 이상 사용과 배터리에 미국이나 FTA 국가의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 혜택 차종이 크게 준 겁니다. 국산차 가운데 유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던 현대 GV70 전기차 모델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닛산과 BMW, 폭스바겐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현대보다 더 많던 외국산 전기차 모델들도 일제히 제외되면서 한국 입장에선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크게 제한된 데다 다른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과는 같은 조건에서 가격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 완공되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리스 차량 등 상업용 차량 시장을 공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